사주 팔자는 딱 박혀 있는데. 아, 그래요? 뭐 싫으면 뭐안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아플까 봐 그렇지. 걱정되긴 해요. 그렇지. 모두들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 길을 갈 때는 나 부자 되려고 먹고 살려고 가는 경우는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잘 없어가지고. 나도 애가 둘인데 보통 내 제자애들도 다 애들 때문에 받은 케이스라서. 근데 우리 엄마도 40년 됐지만 우리 엄마도 나 때문에 받은 케이스라 가지고. 그게 대물림이라는 거겠죠. 네. 근데 나도 자손이 지금 7살짜리가 여자애란 말이야? 네. 아들은 15살인데. 네. 또 그냥 아들만 낳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무당뿌리라는 게 어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게 9살 터울로 늦둥이를 또 딸을 낳았네. 그러면서 참 이게 뭔가. 우리 엄마도 내가 죽으면은 뭐든 다 정리하고 내가 다 신명들 신들 모시고 같이 올라갈 거다. 한없이 끝없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무당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랬는데 결국 내가 아프고 머리도 터지고 수술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아들이 5살인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도 나를 내린 케이스거든. 우리 엄마가 나를 직접 내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무사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길을 안 간다고 해서 자식들이 또 위험하다 이거 아닌 것 같고. 간다고 해서도 아닌 것 같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엄마도 그동안 엄마가 괜찮으면은 아이는 괜찮을 거다 무사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은 점을 보면서 안 하셔. 본인이 그 케이스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내리는 바람에. 내가 이제 9년 됐거든요. 그리고 나도 공부하고 막 이제 이러다가 애들 가르치고 이러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라 가지고 사실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지. 아팠지만 가야 되는 길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 하고 당신 손으로 내렸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지. 근데 지금은 잘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무사하고 하니까 뭐 엄마가 지금은 내가 자랑이겠지만 얼마나 피멍이 들었었겠어. 하늘이랑 땅이랑 뒤집히는 줄 알았다 그랬거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벌써 서방 앞세우면 옛날 같으면 돌 맞아 죽을 거고 무당 됐으면 또돌 맞아 죽을 거고 그지? 그렇죠. 무당도 돌 맞아 죽고 그랬어.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자면 뭐 이혼을 했는 상황에서 사별을 했든 어찌됐든 애들 아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이가 셋을 갖다가 지금 일해놨기 때문에 7수에 들은 자손 지금 중간에 있는 자손 이 자손들 전부 다 칠성줄에 있는 자손들 너무 와꾸가 잘 맞아떨어져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사실 본인 선택을 하는 거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 뭐, 몇개 없겠지. 받을 건가? 아니면, 난내 일이 있기 때문에, 얼른 돈 벌어서 그냥 애들하고 살고 싶다. 하지만 그 판란이, 결국은, 돈이 모일까? 돈이 잘안 안 모이고. 또, 몸이 건강할까? 그것도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면 맞추는 대로, 끼우면 끼워지는 대로, 사실, 완성이 되는 퍼즐이기 때문에, 무당말을 다, 무당을 말로는 못 이겨. 왜냐하면 내가 무지한 사람으로서 몇 번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먼저 와 있는데, 만신이 또 무당이, 그 얘기를 꺼내면 빼박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지. 아, 나는 안 되나, 이 길로 진짜 안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괜한 탓을 하게 되지.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곱불감기 할수 있고, 넘어졌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빵하고 치일 수도 있고,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안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런가, 라는 생각을 사실상 팩트지, 그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그지? 그니까 뭘 해도 내 탓. 엄마 무서워. 자꾸 웬실이 무서움을 타는 자손. 엄마 저기 뭐가 있나 봐. 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애꿎은 나만 계속 괴롭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오지. 그 애들이 벌써 애비를 잃어가지고 뭐 극악무도한 짓을 했든 어떤 짓을 했든 본인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애들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이들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건 어떡할 건가? 본인이 가장인 거에. 스스로도 처음부터 가장이었겠지만, 크게 저기 안 했겠지만. 본인은 그냥 50대 50인 것 같아. 이게 먹을 거면 이게 먹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차라리 점집에 다니지를 말든가. 자꾸 들어가고 좋은 소리는 잘안 나오니까 사주팔사가. 그지? 그냥 피부 관리 잘 되게끔 응? 도와준 주는 거. 그리고 자손들 안 아프다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것 또한 내가 할 몫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지. 뭐큰 금전 들여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 점사를 보는 거지. 사실은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돈 벌어먹겠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막 와. 답은 정해놓고 와. 그러면, 나 선생님한테 예약 잡아가지고, 그냥 오면 되잖아, 그지? 돈 5만 원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해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 이 베이비들하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의 기운이 이렇게 그득해 갖고 있으면 그거 내가 도와주려고 무료 점사 보는 거거든. 이 무료 점사의 취지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뭔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될때 믿어오면 내가 사기꾼 같지는 않아 보이면 그래갖고 선생님 피부가 문제 관리실이 어떤데요 이런데요. 아니면 꿈을 꿨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면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다지. 맞잖아.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왔지만 좋은 강남이 왔다 생각하고, 사실상 원래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은 진상문인 건데 지금 이별을 하고 호적이 파인 상태에서 이제 사망 선고까지 받았으니까 남은 남이 돼. 분명히 올 거란 말이지. 온단 말이지. 애 아버지들 애가 애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 그거는 귀신인데 무당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하고는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은 됐지. 우리가 뭐 신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애둘러서 애들 아버지 이해를 좀 시키고. 그리고 한만고. 그동안에 좀 그랬던 거. 왜냐하면은,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자손이기 때문에 찾아는 오대. 죽은 사람이라 가지고 애기들을 쓰다모면, 보러 오고 하면 애들이 아플 수 있어. 맞잖아. 우리 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갖고, 애기가 그래요. 둘째 그래요. 첫째 그래요. 선생님 이런데 나 어떡할까요? 하면, 선생님이 비방을 해주든, 어떻게 해결을 해주든 할 테니까. 그리고 관리실은 나중에 주소 선생님 핸드폰으로 넣어주면은 어떤지, 장사 조금 잘 되그럴끔, 선생님이 좀 어떻게 좀 해보든 할 일이고. 그치? 해주면 되잖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앞으로 돈을 좀벌수 그러게. 있을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 털을 보고, 지갈 한번 보고, 주소지를 한번 보고, 내가 뒤에 그거에 대한 걸 해결을 해줘 볼게.
알겠습니다. 됐어? 네. 너무 신경 쓰지 마. 네. 감사합니다.